세계가 인정한 신의 직장부터 글로벌 유통계의 공룡기업, 명문 축구구단의 공식 스폰서 은행까지 전 세계를 발판으로 도약하는 그 이름, 외국계 기업. 해외 근무의 기회와 탄탄한 복지를 갖춘 외국계 기업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당신의 성공 취업을 위해 조합정보센터가 준비한 11월 특집 가을의 전설, 외국계 기업편. 그 두 번째 전설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스몬비라는 얘기 했었는데요. 네. 컴퓨터, 우리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쓰는 손가락만 쓰고 펴는 동작이 없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염, 손목 관절염 이런 것들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검지하고 엄지만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뻣뻣해질 때가 있는데 이 큰일이 아니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손에도 스트레칭이 참 필요하다고 해요. 한번 그러니까요. 해볼까요, 스트레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쫙 펴고요. 쫙 펴고. 몇 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바닥에 대고 예. 힘을 네 사기꾼 아니에요? 펴고 있으면 좋다고요? 이렇게 쫙 네 힘을 어디서 들은 거예요? 네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항상 굽히는 거에만 그 익숙해서 네. 한 번씩은 좀 그 쉬시면서 이렇게 펴주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해보니까 이렇게 관절이 시원하시죠?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취업 준비생들도 뭐 그 우리 직장인들도 항상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거를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손가락 관절염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자소서 써야 되는데 관절염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 손가락아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자 나이가 젊다고 해서 관절염이 안 생길 것이다. 아, 방심은 금물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손가락 관절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잡정보센터 보시면서 이때 쉬시는 거예요. 틈틈이 손가락 스트레칭과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손가락까지 걱정해주는 방송 네. 잡정보센터 오늘 순서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해보죠. 자, 대기업 공채 특집 오늘도 가을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네요. 또 보니까. 예, 자주 오니까. 이틀 연속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한가합니까? 자주 나오세요. 아, 그러니까 되게 반갑죠. 이렇게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커리어 칼리지의 임소아 강사님도 오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소아입니다. 오늘 제 생각 좀 분위기가 좋아 보이네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손가락 스트레칭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손가락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자소서를 그만 쓰는 것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탈출할 수 있도록 잡정보센터 오늘도 아주 눈여겨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입에 자소서라는 말이 그 배어 있어서 어제 우리 저기 이윤주 아나운서가 저도 자기소개인데 아, 팀장님께 자기소개 해달라고 말했는데 자소서를 해달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기억이 네.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요. 자, 기찬쌤 어제는 저희가 그 소비와 유통적 그 대기업이라 볼 수 있는 P&G와 이베이커리 알아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뭐 잠시 어제 클로징 때 소개했지만 네. 어디입니까? 오늘은 이제 산업재 기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의 라인업이 굉장히 폭이 넓은 3M,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최고 강자이고 이공계 사이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보쉬 이 두 회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M 뭐 여러 가지 다 만드는 기업인데 제가 작년 겨울에 난방비를 좀 줄여보겠다고 3M의 문풍지를 사용했던 적이 있고요. 야, 3M. 그러니까 네. 되게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도 이제 그 아, 스카치 테이프 만들고 뭐 이런 그럼 거 하는 줄 알았는데요. 자주 사용하잖아요. 제가 아는 그 형님이 그 3M에 계시는데 그 형님 때문에 알아. 뭐 이렇게 연마제도 만들고 무슨 네. 뭐 필름도 만들고 정말 많이 만들더니 주종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종목이라고 네. 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뭐 스카치 테이프, 포스트잇 이런 소비재 제품들도 만들지만 네. 사실 3M이 여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R&D 투자도 하고 있는 건 네. 여러분들한테 포스트잇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드웨어 메이커 삼성
삼성전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네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소비자 제품들도 있지만 좀 산업체 필드에 대해서 식견을 넓히면 구직의 문이 좀 넓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좀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3M은 이렇게 저에게 조금 더 친근하지만 보시는 좀 약간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동차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이게 자주 보는 브랜드긴 한데 여기도 딱히 어떤 건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산업분들이 굉장히 넓은데 주 사업은 당연히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비스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그 자동차 연구기관 포인에서 15년도 전 세계 가장 유명한 100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순위를 매겼는데요. 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보쉬가 항상 1등입니다. 461억 이야.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2등은 이제 일본의 덴소. 여기가 371억 달러. 그다음에 또 독일계 유명한 자동차 기업. 요 기업도 이제 공대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좋은데요. 컨티넨탈이 한 320억 달러. 그다음에 뭐 수입차 같은데 타이어 갖고 컨티넨탈. 예, 여긴 타이어도 하고요. 부품도 그렇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4등이 이제 우리나라 제1등의 자동차 부품 기업 모비스가 한 318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현대 위아라든가 한온, 성우 또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직 활동할 때 현대자동차만 자동차를 만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부품 기업들이 많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비스는 몇 위예요? 4등입니다. 모비스가 4등이요?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트메이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하고 순위가 비슷하게 흘러가요.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5위의 자동차 메이커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주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룹 계열사, 그러니까 내가 주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비스도 순위가 굉장히 현대차가 높습니다. 현대차가 있기에. 그렇죠. 그렇게 거군요. 보시면 되죠. 그 가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우리 집에서 전동 공구 세트 있다. 그 전동 드릴 만드는 데 아니냐. 보쉬 이렇게 써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 이런 쪽은 주 종목이 마치 그러니까 이제 3M이 뭐 수세미나 어떤 그런 그 아까 얘기했던 포스트잇이 주종목이 아닌 것처럼 보쉬는 어때요? 유럽에서 꽤 큰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 임직원 수만 해도 한 37만 5천 명 정도나 되는 37만 명이요? 굉장히 큰 회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 부분을 보면 제일 주 사업이 이제 자동차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솔루션 이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기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즘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쉬도 이쪽에 선행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뭐 소비재 제 아이가 남자아이고 5살 아이인데 저희 아이도 그 보쉬에서 만든 전동 공구 뭐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빌딩 부분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 사업은 당연히 자동차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쉬는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를 거의 이끌어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런 차종을 만드니까 거기에 탑재될 수 있는 어떤 모듈을 만들어 와.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보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워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의 기둘을 이끌어 나가는 부품 회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평가할 만큼이나 업계에서 입지는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국내 본사는 어디 있습니까? 국내 지사 본사는 서울에 있나요? 저기 주로 이제 보쉬가 채용을 많이 하는 게 저기 세종 쪽, 저기 저 대전 쪽 이쪽에도 그렇구나. 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라인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협업을 비즈니스 진행하기 위한 지사들도 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요. 그 큰 이제 기업들이 공장들이 주로 있는데 보쉬도 가다 보면 이게 크게 있는 공장을 볼 수 있을 텐데 국내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국내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동차 뭐 산업 기술 소비재 에너지 빌딩 기술까지 하면 뭐 안 하는 게 없는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뭐 어떻습니까? 뭐 어떤 걸 주로 하고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사실 그 물론 여러분들이 공구도 많이 구매를 하고 국내에도 이제 빌딩 관리라든가 이렇게 산업 4차 산업 혁명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비즈니스가 있긴 한데 보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정도 수요라는 건 세계 아마 곳곳에 있을 거예요. 예, 결국에는 이제 보쉬 입장에서 그 관점이 비중이 큰 건 현대자동차의 볼륨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현대자동차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R&D 활동이라든가 기술 영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채용을 보면 이공계들 채용이 좀 많은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산업체 세일즈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산업체 세일즈는 문과 학생들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기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있어야 효과적인 기술 영업을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국내 직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몇 명입니까? 지금 보면 국내 매출이 2014년 한국 그 보시 총 매출 한 2조 한 1천억 원 정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만요? 네, 매출만. 그러니까 전체 인으로 보면 그다지 뭐 매출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아요. 그다음에 인원수를 보면 한 16년 1월 기준으로 한 1,900명 정도가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큰 곳은 아니군요. 큰 그렇죠. 전체 볼륨으로 네. 따져보면. 네. 어쨌든 뭐 기찬 쌤께서 보시를 소개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공계열 학생들한테 맞아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점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보시 같은 경우에는 인턴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보시에서 인턴한 대학생들도 제법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은 이제 물론 보시 도전도 가능하지만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 타이틀이 굉장히 높은 회사에서 업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추후 이 친구들이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현대자동차의 그 부품 협력사들의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보탬이 되는 부분도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죠. 여기는 인턴은 그냥 인턴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전환이 됩니까? 전환이 거의 안 되는 지금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론 채용이 이루어지지만 신입들이 바로 들어가기에는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채용에 나왔던 공채들을 보면 신입도 뽑을 수는 있는데 그 기준을 또 경력도 같이 뽑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서 업력을 쌓았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좀 올드루키라든가 입사한 지 한 2, 3년 차 되는 친구들이 더 좀 쉽게 들어가는 경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건 좀 보죠. 궁금한 게 그 전화를 안 해주는 인턴을 왜 뽑는 거예요? 솔직히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슨 뭐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네, 기업에서 전진시키려고 뽑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는 고용 디딤돌 같은 그런 네.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디딤돌들은 정말 이제 전환 기회를 주는 기회들도 있는데 이제 디딤돌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력을 좀 쌓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로 활용을 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게 되면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또 이미지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활용이 그렇군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이게 채용이 아주 거시적 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냥 뭐 인턴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인턴이 보편화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얘를 하루짜리 면접을 볼 게 아니라 석 달, 넉 달짜리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내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또 뭐 상황 안 좋아지고 또 뽑을 수 없으면 또 안 뽑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시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공채의 기회가 상당히 소중하다. 그것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인턴은 예. 좀 많이 뽑는 편인가요? 인턴 채용은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는 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학년들도 이제 인턴 기회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전환율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예. 너무 또 보시 하나만 보기보다 그 전환 인턴을 하고 전환 기회라든가 추후 내가 공채를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도 생각을 하고 그 업력을 만들어서 또 우리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좋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데 같이 도전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또 항상 뭐 기업 소개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그쵸. 돈입니다. 예. 얼마 줍니까? 16년 한 3원급 평균 연봉을 보면 3,130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뭐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 일반적인 상을 보면 그다지 뭐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크진 않습니다. 현대차의 한 절반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출근 일수가 많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 이런 얘기도 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들 대비는 휴가 쓰기도 자유롭고 그 휴가 일수 자체도 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휴일이 한 157일 정도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이면 국내 기업들 대비 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분위기는 참 좀 유연한 것 같다. 그러니까 토일 빼고 100일 정도 빼고도 한 두 달 가량을 쉬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외국계 기업은 우리와는 이런 문화가 참 다르다는 거를 한국계 기업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쉼이 필요해요. 맞아요. 어쨌든 근데 유럽 같은 경우 특히나 휴가가 참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복지는 어때요? 그러니까 복지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그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사원 복지나 직원 복지가 좋으면 퇴직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직률이 2.41%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알 수 없는 게 국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국내 퇴직률은 지금 뭐 높죠.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신입사원들이 입사하고 1년 정도 지나면 약 한 30%가 회사를 나가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하면
아주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닐까. 내부적인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은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조건이면 왜 옮기겠어요. 저 같아도 발붙이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민주 아나운서가 좋은 것만 보면 네. 더듬어요, 말을. 네, 휴가 일수를 들으니까 참 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면서 예. 복리후생이 참 어떨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송아쌤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독일 기업 보쉬 굉장히 수평적 구조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정말 사람이 안 나가서 인재 채용이 어려운 기업, 그리고 또 일이 남아있어도 칼퇴하는 기업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그럼 복지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복지 제도로는 먼저 의료 지원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직계, 존속, 비속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대대손손 단체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체 상해 보상 보험 제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매년 본인 포함해서 한 명의 가족에게 추가로 어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의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쏠쏠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한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같은 전세 대란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녀 학자금까지도 지원을 하는데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정말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요즘 많지 않은데 굉장한 복지 제도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지 카드를 또 지원을 하는데요. 연 260만 원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는 추가적으로 자녀에 대한 복지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한 자녀당 6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면 440만 원의 복지 금액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에서 제공하는 경조사라든지 사내 동호회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복지 포인트가 나가는데 장기 근속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휴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통해서 어떤 여행 패키지라든지 휴양지라든지를 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가지 않는 기업이라고 굉장히 유명할 텐데요. 지금 R&D라든지 구매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반 직무에서 채용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꼭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뭐 그 우리 기찬쌤이 얘기했지만 2.41%의 퇴직률. 그 얘기는 뭐 복지가 지금 송아쌤이 얘기한 대로 굉장히 좋은 회사였고 네. 수평적 구조이고 일이 밀려 있어도 칼퇴하는 기업. 이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그 가고 싶어하는 기업일 것 같아요, 문화가 자체가. 우리 학생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복리후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너무 또 이제 취준생들이 거기 되게 많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하는 편이죠. 예, 제가 보시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업의 최고 히든 챔피언이고 히든 챔피언도 아니죠. 뭐 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위 벤더들은요. 상위 벤더들이 만들어낸 샘플을 보고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상위권에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딩 컴퍼니는 선행 과제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공계들 입장에서 내가 진행되는 과제 자체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겠네. 그럼 추후에 아까도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뭐 학비를 지원해 준다. 근데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가 대학을 갈 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 과제 자체가 얼마나 롱런할 수 있는 과제냐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더스트리의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게 특히나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그러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인물이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서도 상위 밴드 개념들은 본인들이 창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메커닉 들한테는 기회를 많이 줄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거기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겠지만 스스로를 계속 깨우치게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 기천쌤께서 하셨고 네. 예, 뭐 자녀 학자금 같은 거 그때까지 일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예. 여기 채용 절차를 좀 한번 살펴봐야 그러니까요. 될 텐데요. 여기 채용은 좀 수시 채용인가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삼성이나 현타처럼 아주 그냥 큰 공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들을 충원하는 케이스. 궁금한 게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처럼 공채 시즌이라는 게 없죠? 그죠, 거의 없죠. 아, 거기도 수시로. 수시로 보고 인원이 필요할 때 보충하는 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항시 공고가 열려요. 근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마음에 드는 인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오픈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아하. 케이스들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이렇게 단체 채용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영문 레주메나 커버레터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문 입사 지원서, 영문 이력서, 그다음에 어학 성적표 사본. 그다음에 뭐 성적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나가요. 근데 학생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 보시나든가 3M급 정도의 회사라고 하면 국내 조직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인사팀에 있는 사람이 주로 이제 한국인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문도 같이 나가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공계들이 영문 커버레터 쓰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네. 이 지원 자체를 굉장히 좀 안 하는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합격의 당락은 아니거든요. 아주 기술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떨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3M 있는 그 형님 얘기가 그 형님도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데 영어 잘해야 된대요. 하여튼 외국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겠죠. 어떻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 그죠.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제 본사 지침이라든가 본사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가지고 본사에 있는 조직원들과 이제 전화기 켜놓고 다자간 회의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참 못해서 회사 생활할 때 그런 회의실이 제일 공포스러웠는데 영어를 왜 못했어요? 저는 영어를 못했어요. 싫어했어요? 영어를 좀 싫어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똑똑한 사람이 영어를 못했다고 하니까. 좀 수학 쪽이었나요? 네, 수학 이런 건 잘했는데. 아, 그랬군요. 네. 뭐 그건 별 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금 영어를 저처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 기술적인 용어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공계들 중에 학교 공부할 때 원문으로 아마 중간고사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 논문이라든가 특허 같은 거 영어로 많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물론 회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메인은 이제 기술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좀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국내 기업에 비해서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적성 검사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채용 공고를 보면 채용 공고가 삼성은 그러니까 뭐 CIM 다시 말해 삼성전자 아주 커다란 세트 사업부에서 연구 개발을 퉁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물론 현대자동차는 삼성보다는 세분화돼 있습니다 부서가 그런데 그 직무가 그렇게까지 아주 세부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보시 같은 경우에는 전자 개발 뭐 몇 명, AT 연구 개발 몇 명.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모터 회로 설계라든가 컨트롤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카티아, 아주 본인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까지 이제 명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뭐 과거 인턴이라든가 자격증 공모전 뭐 했던 공학적인 나의 이력들 이 부분을 이제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면접관들에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아마 뭐 인베디드 프로젝트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에 적으면 안 되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가 어떤 코딩 언어를 썼고 어떤 센서와 어떤 통신 기법들을 매칭시킨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항상 결과만 얘기하지 말고 공학적인 과정을 자소서와 면접장에 어필하는 게 취업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예,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뭐 실무자급의 그런 그 수준인데 그렇잖아요. 디테일함이 그 정도는 실무자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대생들 해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을 되게 아주 그냥 두리뭉실하게 적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적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예. 보시 말고도 3M에 대해서도 또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예. 네, 지금 또 3M에 대해서 3미터에 대해서 한번 네. 알아보겠습니다. 3M 연봉 어떻게 됩니까? 연봉은 한 16년 상원급으로 봤을 때 한 3,950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 뭐 높은 편이죠. 그 형님 돈 잘 벌더라고요. 어쨌든 뭐 16년 상원급 평균 연봉이 보쉬에 비해서 한 800 정도 높은 상태이고 연봉은 좋아 보이는데 네. 일단은 연봉도 그렇지만 어느 게 좀 특징이 이 회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짚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시작을 보면은 우리가 저 예전에 사포라고 얘기하잖아요. 샌드페이퍼. 이게 3M을 이끌었던 주력 그 제품이었어요. 샌드페이퍼, 예. 그런데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제품의 종류나 가지수는 이거보다 아마 3M보다 이게 많은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정보 기술, 그다음에 그래픽 및 관계 용역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사무 용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그다음에 뭐 자동차라든가 생명 과학이라든가 정말 다양한 제품 무려 한
6만 5천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전 세계 65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한 200여 개 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 거의 뭐 안 판매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없는 수준의 그런 아주 강력한 기업이다. 아니 이렇게 비슷한 경쟁 그룹이 있나요? 이렇게 다 한 그룹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없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M이라는 범주가 되게 넓은데 각기 어떤 상품 구성군들에 대해서는 경쟁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도 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필름 부품들도 아주 잘 만드는데 이런 것들은 일본에 있는 후지라는 기업하고 또 시장을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후지라는 그런 IT 필름 기업에서부터 자동차 부품 기업에 모두 넘나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회사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거의 모든 제품을 다 취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잡종보스 센터 가을의 전설 정말 전설 같은 레전드급의 외국계 기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당 페이 월드 베스트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3M인데요. 복리 후생이 어떨지 참 궁금해집니다. 소라쌤께서 알려주시죠. 함께 보시죠. 네, 3M 같은 경우는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꾸준한 수정과 또 변혁을 통해 발전한 회사로 유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사원에게 주어지는 자율성도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복지 제도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특히나 다양한 복지 제도들 중에 특히 교육 제도가 굉장히 눈에 띄는 기업입니다. 먼저 이제 생활안정자금부터 알아볼 텐데 생활지원제도를 통해서 이제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경조사 그리고 휴직 그리고 주거 안정자금 같은 다양한 생활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활안정성을 통해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건강지원제도도 탄탄한데요. 마찬가지로 본인과 배우자에게 정기 건강검진, 입원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단체 생명보험 등의 보험제도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제도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MBA 등의 사원 교육비를 지원해주고요. 영어 교육비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탄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지원 제도도 살펴볼 텐데요.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추가적으로 어떤 일정의 비용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해주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과 어떤 삶의 균형을 해주기 위해서 자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요실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떤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패를 성공으로 만든 그런 역사가 뚜렷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자유 의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제 창의적 인재라든지 그런 어떤 업무 환경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을 알아봤는데 일과 삶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복리후생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쨌든 이 회사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중시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요. 복리후생을 저희가 쭉 알아봤죠. 근데 이게 보니까 3M이 이공계 쪽 채용이 활발할 것 같냐는 질문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전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채용 공고를 보면 예를 들어 또 3M이 독보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면 그 리트만 청진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의 의사들은 다 이 청진기만 쓰거든요. 그래. 그다음에 뭐 태가덤이라고 해가지고 데일 밴드 같은 거 말고 좀 고기능형 밴드. 그러니까 병원에서 붙여주는 방수 밴드가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런 것들 3M. 거의 다 3M이에요. 아바가드. 그러니까 이쪽으로 만약 헬스케어 파트에서 세일즈라고 하면 이거는 전문의약품 세일즈가 되니까 어찌 보면은 제약 영업에서 진행되는 전문의약 영업하고 비스무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군들은 사실 뭐 문과 학생들도 당연히 도전이 가능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삼성전자하고 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진행되는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술 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3M이 지금 잘하는 게
퀀텀덤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고 있는 그 필름 소재 부품들 아주 잘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무슨 비즈니스를 하냐면 퀀텀덤 이런 거 아마 모르시는 구직자들도 있을 텐데 그런 네. 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 G-SAT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번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퀀텀덤을 디스플레이의 메인 테마로 밀기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기술 영업 사원들은 삼성이 저런 움직임을 보이네. 그럼 LG라든가 다른 패널 기업들이나 세트 메이커들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겠네. 그럼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필름을 빨리 내가 승인을 받아서 물건을 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부품을 구매해가지고 쟤네 회사가 사업을 진행할 건데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기술적 서포팅이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약간의 이공계적인 자질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사업 부분의 제품을 보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 지원하는 사업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습니까? 출신 학교를 많이 봅니까? 외국계는 어때요, 보통? 출신 학교는 이제 뭐 학교 같은 건 잘 안 보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요즘 뭐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걸 잘 안 봐왔으니까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자들,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간 선배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어학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좋은 그런 좀 구직자들이 결과물이 좀 좋은 경향들이 없잖아 있으니까 포진되어져 있는 분들의 학교 레벨이 조금 높긴 높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채용의 핵심이 이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차치하고 도전하시는 게 맞겠죠. 네. 이게 뭐 그 아까도 들었지만 3M이 굉장히 그 플렉서블한 기업 문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외국계 기업이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한국계 기업과는 어떤 그 실패에 대해서도 이걸 좀 기회로 삼지 않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실패 파티 얘기했는데 이건 좀 과장인 것 같고 어때요? 진짜 이런 게 있어요? 그 3M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일 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고 있는 포스트잇도 실패 때문에 만들어진 맞아요.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상품이었는데 뭐 접착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상품이 포스트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많이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갖고 있어서 3M 같은 경우에는 15%의 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행되는 업무 시간의 15%는 지금 진행되는 과제에만 투입하지 말고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3M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회사들보다 제품의 라인업이 넓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어떤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 또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있었다. 그럼 회사에서 이걸 용인을 해주니 또 이제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그 아이템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또 진행하고 이런 아주 독특한 좀 혁신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실패를 밑거름으로 그러니까 디딤돌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특유의 기업의 어떤 좀 장기적 관점 뭐 이 부분이 3M의 강점이다. 그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에 대한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 아까 좀 그 기찬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그러잖아요. 그 돈 좀 벌게 되면 이제 문어발치 확장을 하니까 내 얘기는 3M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우리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 하니까 주 분야 이외에는 좀 그 전문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쵸? 아주 그 이게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마진 얼마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업을 이제 넓히게 되면 한판만 걸고 그죠. 선택과 그쵸.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3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진행하고 있는 상품이 그 업계에서 상위권이거든요. 그래요. 독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3M을 보고 아 저런 전략이 다른 기업들 우리 기업들도 벤치마킹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3M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 기업이 없죠, 잘. 거의 없다고 기업이. 보시면 되죠.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산업재 기업들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회사 저희 대기업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데 계열사들이 많지만 그러잖아요. 그 잘 나가는 계열사가 있고 여기는 뭐 이름만 달고 있지만 좀 뭐 그래 이런 경우가 있는데 3M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분야를 지원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좀 저희가 기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실패에 좀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이 3M의 기업 문화가 지금 네. 좀 3M을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3M에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합격 팁 뭐 짧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3M도 그렇고 보쉬도 그렇고요. 산업재 기업들의 특징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문과 학생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3M에서 만드는 상품을 모를 거예요.
근데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건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화학 촉매제를 팔기 위해 태어난 친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화학 촉매제를 알아서 뽑아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B2B 산업재 영업이라는 걸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와 삶의 궤적이 있는 친구이냐 이걸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들을 이 B2B 영업하고 좀 결부지어서 어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품보다는 공대생들은 제품에 집중해가지고 컨택을 하시고요. 문과학생들은 직무에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좀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뭐 정말 명쾌하게 돌 짚고 팁을 알려주신 홍기찬 간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성아 간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직업 방송.